혼자 갈리면은? 죽으면 되지. 뒤에 보이시죠? 나 궁 안 썼다. 일단 이번 판에는 요즘 유럽 챌린저, 유럽에서 지금 챌린저까지 미드 케인으로만 찍으신 케인 장인분이 계신데, 그분 템트리 조금 참고, 빌드 조금 참고해가지고 제 입맛대로, 그분은 원래 수확을 드시는데 오늘은 그거를 수정해서 제가 유성 케인으로 한번 미드 케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챌린저까지 찍을 수 있는, 일단 초반 라인전은 제가 유성을 들었기 때문에 W만 맞추기만 하면은 딜교 되거든요. 이렇게 딜 세죠? 조이 피 보이시죠? W로 계속 견제해주고, 제가 저만 들었어도 괜찮았긴 한데 킬! 아 이게 뭐야, 카멜 뭐냐고. 집 갔다가 이거 텔로 라인 복귀 할게요. 여기 내 텔 타줄게. 라인은 웬만하면 선푸시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아요. 방금처럼 정글이 풀어줄 수 있는 상황에는 정글 도움 받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챌린저 장인분은 Q 선마 하시는데 저는 유성 W 선마 합니다. 이렇게만 가도 라인전이 확실히 세져요, 초반 단계에서. 초반 라인전이 많이 약하다는 게 단점인데 미드케인 같은 경우 이렇게 가면은 라인전도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또 긁어주고 계속 그냥 긁으려고 시도해보면 돼요. 꼭 못 긁어도 돼. 그냥 계속 시도해. 내가 뭐 지금 이기려고 케인 하는 거 아니잖아? 그함, 나는 그함이 있잖아. 창창한 미래가 있잖아. 저는 그 미래를 보고 라인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견제. 계속 견제하고 라인 밀고. 라인전에서 그냥 막 그렇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라인을 쭉쭉 밀고 있잖아요? 갱 좀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호피 지금 타이밍에 충분히 올 수 있어. W만 맞춰도 딜 확실히 잘 들어가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점화랑 W 교환이면 내가 더 기분 좋지. 집가서 기동신에다가 롱소드 사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홈날 나오긴 하는데 그냥 기동신에다가 롱소드 두 개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라인전 안 약하죠. 맞추기만 하면은 W 맞추기가 어려운 거긴 한데, 그리고 마나 좀 딸린다 싶으면은 마슴팔 채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일단 붙는 중, 붙는 중, 붙는 중. 아유 죽이 너무 아쉬운데? 안돼! 아유 괜히 무리했다. 아이고 욕심부리다가 나만 죽었네. 개손해봤는데? 그리고 요거 그암 케인이 한 평균적으로 이제 챌린저 게임을 봤을 때 그암이 한 11분에서 한 13분 정도 사이에 주로 나오더라고요. 딱 그 정도에. 그러니까 15분, 14분 안에만 나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나오면 좀 많이 망했다고 봐야 돼요. 너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거 바텀으로 한번 돌아볼까? 가자. 나 이거 바텀 돌았거든. 가자. 나이스. 이거 타이밍 좋거든요.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가자. 헤이틀린 뭐, 그렇지. 플래시까지 써가지고 깔끔하게 잡았죠. 그암 나왔어요. 빨리 다 했지. 9분 그암. 되게 빨리 나온 편이에요. 헬은 일단 아껴 쓰자. 이따가 꼭 필요할 때 쓰자. 9분 그암. 챌린저분의 빌드를 내 거랑 같이 합쳤더니 9분의 그암이 나왔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이거까지 피하고. 뭐야, 우피했네. 나이스! 뭐야, 왜 내가 잡았어? 아무튼 이드. 텔 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원래 평소에 텔 들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아, 근데 텔 드니까 이런 거 로밍 갔다가 막 백업 같은 거 가주기도 좋고, 라인 복귀하기도 나쁘지 않고. W 맞추면은 딜. 유성 날라가고. 야, 이거 위쪽으로 어디 가는 척, 가는 척. 요렇게 킬각. 킬각 나옵니다. 그암 되면은. 요게 요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이걸로 챌린저 찍으신 분이 있는 거야. 라인전이 그암만 나오면 말이 안 돼요. 딜을 위해서 선템은 드락사를 가지고 다음 템에 요거 그림작업 하나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그림작업 살 돈밖에 없으면 그냥 그림작업 가고, 돈 되면은 요우무나 요거 드락사를 먼저 사주세요. 이번 판은 드락 먼저. 지금 어차피 조이 라인 클리어 그렇게 안 빠르니까 지금 탑가서 한입 하면 되거든요. 나 다 왔어. 아유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 아 그냥 W 아낄걸. 잡았잖아. 걱정 안해도 돼. 팀워친구 걱정하지마. 나잖아. 걱정하지마. 나 미드케인이야. 괜찮아. 이거 바텀 천천히 해봐. 캐트 내가 나중에 잡아줄게. 붙어서 W. 이게 보이시죠? 이것도 시야 없어서 상대 방심했을 때 들어가서 원, 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일반 게임 아니고 지금 나름 플레이 구간 지금 랭크고요. 지금 계속 실험 중입니다. 챌린저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드 케인. 이 맛에 미드 케인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한국에서 미드케인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선구자였던 거야. 유럽에서는 이미 이걸로 챌린저 찍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뒤에 라인까지 줬어니. 와, 뭐야. 모르가나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야? 소름끼치네. 나이스, 근데 위에서 이득 봤다. 나이스. 어, 티모가 잘해보니까, 티모 믿고 해보자. 이거 캐틀 이러면 억지로 잡을 필요 없지. 이거, 미드에 지금 조이 보이거든요? 시야에 걸리긴 했는데, 그냥 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원콤. 아, 근데 이거 이즈가 바텀 가고 있으니까 내가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그냥 나 계속 바텀 스플릿 하면서 오는 거 잘라주는 게 더 깔끔하거든. 먼저 합류해주고. 괜찮아. 근데 한 명 던지는 상황에서도 또, 어? 캐리 해야 좋은 거지. 이런 거 저거 전용 왜 풀었어? 이런 거 가서 그냥 포킹. 야, 이거 이즈 구조대 간다. 야, 우리 이즈 형 살려야 돼. 이즈 형 버텨봐. 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렇지, 이지영. 나이스, 연기 나이스. 어그로 나이스. 어, 이거, 이지영과, 어, 이거, 나의 이거, 콜라보레이션이었다. 나이스. 아, 이런 것도 지금 못 가겠는데, 여기도 와드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네? 일로 와! 이거 빼자, 그냥. 뺄 수 있나? 나이스! 이게 케인이지! 이게 도주스트지! 야, 근데 이거 내가 살았는데 왜 너네가 밑에서 무셨어? 아, 이거야, 이거. 나이스. 이러면은 탑은 탑대로 밀 수 있죠? 나 이거 테리스니까 상대 미드 2차 밀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미드 2차는 주고. 탑 다 줄게요. 하는 중. 승모 형. 그렇지! 했어, 할 거 다 했어. 뽀삐 잡고. 캐틀 오거든요? 피하고? 아, 아깝다! 아, 캐틀 잡았으면! 아, 캐틀 잡을걸! 캐틀 잡을걸! 방금, 근데 확실히 텔이 괜찮죠? 텔 들어도 미드 어차피 솔케이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텔 들고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텔이 썼으니까 솔직히 만들어진 상황이잖아? 그렇지, 지금 상대팀 5명 다 위쪽이거든요? 그동안에 이거 바텀 밀어놓자. 얘네 바론 절대 못 쳐. 쳐도 어차피 제가 금방 붙을 수 있어요. 아트록스가 이거 막으러 올 확률 거의 100%. 왔다 갔다 하면서 아트 끊을 생각 해보죠. 이런 거. 이런 거 아트 끊어주면은 게임 흐름 넘어옵니다. 이거 바론 체크해줘. 나 이거 바텀 밀게. 오케이, 바론 안 쳐, 바론 안 쳐. 됐어, 얘 바론 가! 바론 치면 돼, 바론 치면 돼. 바론 쳐, 바론 쳐. 먹으면은 이득. 먹으면 된다. 3일 안쪽으로 들어오고. 티모 나이스! 나이스, 이지용. 캐테가이 잡았다. 이러면 됐지. 아, 이거예요, 님들. 미드케인 좋다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 혼자 사이드 돌면서 하나 암살하고 어그로 다 끌어주면은 팀이 바론까지 먹잖아. 와드 계속 지워주고. 캐틀 그래도 아직 4코어는 안 뜬 게 어디야? 역시 이 빠졌다. 이런 거 계속 견제해줍시다. 계속 견제. 우리가 계속 밀어내면 돼. 우리 밀어내는 거 전문이야. 그렇지! 방역 때 잘 들어갔다. 티모 형 죽긴 했는데, 아, 상황 좋은데? 스킬 못 맞췄긴 했는데, 딜로 어거지로 잡았다. 됐어. 스킬 못 맞춰도 상관없어. 잡기만 하면 돼. 멈춰. 멈춰. 나 이 또 쓰고 쫓아간다. 멈추라고. 요거예요, 요거. 요 맛에 하는 거야, 미드케인. 뭐 라인 밀어놓고, 탑 쪽으로 지금 상대팀 붙거든요. 무조건 붙거든. 힐 여기 있고. 지금 웬만한 애들 다 암살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봐, 뽀삐 암살이 돼. 뽀삐가 암살이 돼. 티모요! 나이스! 형들 이거야. 잘하네. 잘하면서 이지 형은 아까 멘탈만 잡았어도 게임 쉬웠겠다. 가인 있는 케인이 거슬리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냥 딜로 찍어 누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고민 중이야. 멈춰.
어? 죽었네. 괜찮아. 바론만 안 나가면 내 텔이 있어. 미리 텔 타고 하나 끊어볼 생각을 하죠, 일단. 뽀삐 같은 것도 살살 녹거든요. 도미니까지 떴기 때문에. 탱커들이 이제 탱커가 아니야. 아트 혼자 갈렸죠? 혼자 갈리면은 죽으면 되지. 뒤에 보이시죠? 나 궁 안 썼다. Q랑 W밖에 안 썼다 방금. 어그로 끌어주고 우리 팀 쪽으로 붙어. 요렇게 GG.